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플래닛 TV 구독 버튼 눌러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빚을 정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 이거 당장 스티커 다 치워요. 이게 뭐예요? 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생활에 필요한 친구, 가구, 부엌 가구 그 밖에 필수품은 압류가 금지가 되는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당장 이거 치우세요.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당장 당신 진짜 진짜 우리 예진이 보면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아, 드디어 폭염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날씨도 좋고 요즘에는 놀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라니까. 아, 밥 먹고 나와서 또 놀아야지. 어, 아빠 다녀왔습니다. 예진, 어, 여기서 뭐해? 아유 예진아, 아유 다 왔구나 예진. 아, 밖에, 아유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아유 난리가 났네. 예진아, 우리 아빠랑 어디 데이트나 갔다 올까? 아니 나 배고픈데 아빠 밥 해주면. 아, 안 돼요? 아유 아니야 예진아, 오늘 밖에서 맛있는 파스타 먹을래? 파스타 어때? 내가 어제 사놓은 초코 케이크 있는데 나 그거 먹을래. 아, 초코 아, 케이크. 아니 예진아, 그 초코 케이크 우리 거 아니에요. 어? 아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보물찾기 그런 거야. 이거 보물찾기 그럼 나 찾아야지. 아니 어? 예진이 이거 절대 떼면 안 돼. 아빠 이거 감옥 가요. 어, 아빠 그 스티커 아니야? 스티커? 이거 아니, 딱 하면 떼질 것 같아. 이거 딱 하면 떼질 것 같은데. 만지면 이거 못생겨지는 스티커야. 어 그래? 근데 이거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봤더라. 이거? 새로 산 것들 이게 표시해 놓은 거야 아빠가. 어디에 뭐 새로 샀나. 맞다, 표시해 놓은 거야. 생각났어 이거. 생각이 났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그 막 사업 실패 막 이런 걸로 사업 실패. 이거 다 드라마. 못 쓴다고 막 그런 무서운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이거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진아, 그런 드라마는 되게 자극적인 방송이어서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아. 드라마는 좋지만 저거는 빨간 딱지인 걸 야하게 막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드라마도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진이 인형. 예진아, 예진이 것도. 아이고, 너는 괜찮구나 문어야. 아 이 사람 진짜. 아, 예진아 이거 오징어에는 안 묻어 있네. 이거 오징어 이거 예진이 거다 이거. 어, 예진이 오징어는 다행히 살아있다. 내가 널 제일 아껴. 너도 알지? 아니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정말. 아 이게 아이고 이게 우리 아내 오면 어떡하냐. 이 레르가 오면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그러고 보니 나도 나지만은 아빠가 진짜 많이 놀라셨겠다. 어떡하지. 그나저나 엄마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아빠 많이 힘들죠? 아, 그래 예진아. 아유 아빠는 안 힘들어요. 걱정하지 말고. 예진이 오늘 아빠랑 기분 좋게 파스타나 밖에 나가서 먹으러 갈까? 어때? 아빠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이제 애기가 아니라고. 그래 예진이야, 너도 많이 알건 알지만 이건 아빠가 책임지고 떠안고 가는 거야. 예진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예진이는 미래가 창창하니까 이런 거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우리 예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너무 힘이 된다. 아빠 고마워. 우리 예진이가 씩씩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에 아빠가 힘이 나요. 아빠도 미래가 창창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걸 어디서 들었니? 아빠 지금은 청춘이야 청춘.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아빠. 아빠는 공기 좀 쐬게. 예진이 그 내려가서 TV도 우리 것도 아니구나. 그 초코케이크, 그래 초코케이크 먹고 있어. 아빠 좀 아니 아빠 우리 있대요.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응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좋은 거 먹고 힘내야지. 우리 아, 그래, 우리 아빠 그래, 많이 알았어. 힘들었구나. 아빠가 지가 좀 챙겨 나올게요. 여기 있어. 자, 알겠어. 아 맞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라도 뭐 없을까? 아니면은 이 인형을 팔기로 할까?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다. 너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다음에 꼭꼭꼭 돈 많이 벌면은 그때 다시 데리러 올게. 지금은 우리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너를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예진아, 예진아, 어딨니? 아빠. 아이고. 예진아. 응? 너 그 몸속에 그거 뭐 이거? 아니 이거 예진이가 아끼는 건데 이거 이거 아껴 썼는데 나 이제는 다 커서 필요가 없어서 이거 팔려고. 이걸 판다고? 아 아니 아유 우리 집이 그렇게 아유 그렇게 정도는 아니야. 이거 다 돌려 다 아유 이거 팔고 어떡해요. 나 정말 아빠 이거 필요 돈 없어서 돈 있다 돈 괜찮아 이거 돈 있네. 예진이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아빠가 해놨으니까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 거기야 또 아빠가 또 더 좋은 거 더 큰 거 많이 사줄게. 알았지? 진짜? 아유 당연하지. 아빠가 꼭 반드시 성공하고 파이팅 할게. 알았지? 자 가자 가자. 아빠 우리 그러면은 나 토끼 인형이랑 돼지 인형이랑 곰 인형이랑 양 인형이랑 송 인형이랑 사줄 거지? 아유 그거 당연하지. 그거 뭐 다 적어놔 아빠 또 까먹겠다 야. 아싸 다 적어놔야지. 근데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그나저나 우리 아내가 여보가 언제쯤 오나 레르가. 우리 엄마 오면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엄마 오면은 엄마 이거 보고 놀랄 거야. 그 엄마가 놀라더라도 놀라지 말고 예진이도 엄마 잘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자 우리. 알았지? 알겠어 아빠 화이팅. 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아빠가 또 차를 팔아가지고 우리 걸어갈 수밖에 없네. 랄랄랄랄라. 오. 아니야. 아빠 그래도 차가 없으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또 운동화로 그런 걸 또 어디서 배웠어? 아빠한테 배웠지. 아이고 그래. 아 배부르다. 아이고, 아빠 고기 진짜 예진아, 맛있었어. 그래? 응 완전 최고. 아이고, 아빠도 이분이랑 데이트하는 거 좋다. 그치 다음에 또 하자. 엄마다. 여보. 여보 이거 다 뭐야? 그게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내가 생활하고 이런 거 붙일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다 붙여버렸어. 그 사람의 융통성이 없나 봐. 아니 그러면 여보 사업한다는 거는 그거는 부도 난 거야? 내가 예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예진이 들어와라. 엄마 아빠 싸운다. 예진아 아니 예진이 이거 들을 듯. 예진이 맞다. 예진이 우리 문어가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 예진이 아빠 그치? 나도 이제 많이 컸어. 그래. 그리고 예진아. 엄마 어머니 상심이 크시겠지만은 우리 집에 한 번쯤은 있을 만한 일이 오니 조금은 가라앉히시고 그러면 나는 올라가 있을 테니까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예진아 너도 스트레스 갖지 마. 네 여보 그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아 참 근데 나 이거 침대에도 이거 붙어있는데 이거 쓰면 안되나? 아이 모르겠다. 아이 안되는데. 아이 모르겠다. 그 민사집행 뭐 어쩌고 거기에선 된다고 했지? 여보 예진이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다 알면서도 왜 안 놀라지? 아직 애기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텐데. 그 내가 아까 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드라마나 TV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유, 내가 참, 벌써부터 사업을 망하게 돼가지고 아유 미안해. 이거 아니야.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 압류가 되는 게 아닌데 아까 전에 왔을 때 막 이것저것 붙이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젠가는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는 거지 뭐. 그래 내가 정말 크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 실패는 반드시 내가 습득해서 최대한 성공하도록 다시 바꾸도록 할게. 내가 아니야 여보 내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예진이 아니... 너무 놀랍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거든.
그러게, 내가 아까 좀 놀랬어. 우리 예진이가 정말 나를 감동적이게. 우리 딸이 너무 뚱뚱하나 봐. 우리 딸 진짜 많이 컸다, 그치? 그러게. 아,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참 그러더라고. 여보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어? 여보한테 배운 거 같은데. 그런가? 어쨌든 예진이가 또 인형을 팔려고 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놨거든. 아이고, 그 나중에... 마음도 참 기특하다. 그치 그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인형 팔겠다고 딱 드는데, 아유, 내 눈물이 차차 나오는데 아유, 참았어요 내가 또. 그럴만해. 이 세상에 신님이 있다면 예진이네 가족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진이는 이만 낮잠을 잡아야 되겠다.